풍자 또간집 대전편 1등 맛집으로 유명한 텐동집에 다녀왔어. 또간집 그 이전부터 유명한 집이었는데 또간집 이후 더 유명해진 듯. 매장은 갈마동, 탐방동, 선화동 세 곳이 있고 우린 갈마동으로 방문. 거의 대기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테이블링 앱에 들어가서 원격 줄 서기를 미리 신청하고 방문했어. 현장에 도착하니 앞에 두세 팀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매장 앞 태블릿에 대기 확정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번호를 테이블링 앱에 들어가 꼭 입력해줘야 대기 확정이 되는 거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대기 확정 안 되니까 원격 줄 서기 하면 현장 도착하자마자 꼭 대기 확정 코드 입력하기. 우린 스페셜 텐동 하나, 아나고 텐동 하나, 생맥주 하나 주문했고 메론소다는 왜인지 모르지만 서비스로 주셨어. 감사합니다. 땡큐. 텐동 종류는 총 5가지이고 제일 저렴한 게 와타 텐동이었는데 우린 장어 좋아해서 아나고 텐동이랑 스페셜 텐동으로 선택. 아나고는 장어, 새우, 느타리, 가지, 연근, 꽈리, 김, 온천계란 구성인데 하절기는 연근 대신 베이비콘으로 대체된다고 하네. 스페셜은 오징어 단호박이 추가로 들어있어서 가격이 약간 더 높고 푸짐한 느낌. 튀김을 뚜껑에 덜어놓고 튀김 먼저 맛본 후에 밥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더라고. 너무 더워서 생맥주도 한 잔 시켰는데 맥주랑 진짜 너무 찰떡. 온천계란을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거든? 남편은 계란도 하나 추가하고 나는 타레소스를 좀 더 달라고 요청드렸어. 소스도 다 직접 만든다고 써있더라고. 이 소스가 색이 굉장히 진해서 짜 보이지만 고기보다 짜지 않거든? 입맛에 맞게 소스 추가해서 비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튀김이다 보니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와사비나 시치미 곁들여서 먹어도 좋더라. 미소된장국으로 깔끔하게 마무리.